와우, 시대가 들어오고 있어. 시대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안녕, 안녕, 안녕. 오랜만이네. 내가 방금 버블로 떨린다고 했는데, 방금 이거 빌라이브 이거 하려고 이렇게 해놓고서 오랜만에 하려니까 또 긴장돼가지고 조금 망설이다가 버블로 이렇게 보내자마자 바로 켰어요. 바로 켰어. 바로 켰지.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상빈이가 이렇게 이스테이 무더위를 날려보낼 수 있게 바다 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바다 같은 푸른 옷을 입고 청량미 넘치게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청량해요? 나 원래 파란 이런 하늘 색깔 옷 거의 안 입거든요. 근데 오늘 목걸이 어디갔지? 목걸이 두고 왔네. 팔찌 어디갔냐? 두고 왔네. 이렇게 원래 안 입는데 오늘 뭔가 여름에 맞게 좀 파랗게 바다 느낌 물씬 나게 이거 봤어요. 서창빈 혼자 라이브 하는 거 스키지 좋아하고 처음 본다. 이야, 처음이에요? 아, 나 되게 자주 오는 걸로 유명한데? 나 브이라이브 되게 혼자 자주 키는 걸로 유명한데 아닌가? 되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맞아요, 제가 자주 안 왔어요. 제 볼이 왜 발그레 하냐고요? 그러게요. 볼이 왜 빨개졌나? 부끄러워서 살짝 빨개졌나 봐요. 그리고 사실 됐기도 원래 볼터치가 있지 않나요? 됐기도 원래 여기 볼터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뭐한건 아니고 살짝 붉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창빈이 살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저안 빠졌는데? 살 하나도 안 빠졌는데? 맞다, 케이스. 아, 제가 그 핑크색 케이스를 썼었잖아요. 쓴거 알고 있었나? 우리 스테이가. 네, 쓰고 썼었는데 이거 내가 블라이브에서 자랑을 하려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그렇게 한 2주인가 3주를 썼어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케이스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스테이한테 자랑하려고 우리 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이렇게 끼고 다닌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못 버티고 이 저희 휴대폰 원래 본연의 색깔 이 이쁜 이 실버 색깔로 돌아왔어요. 근데 되게 저 핸드폰이 이 색깔인지 몰랐어요. 사고서 맨날 케이스 이상한 거 끼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벗기고 나니까 처음으로 제 핸드폰에 이거를 알게 됐네요. 몰랐는데. 아, 줏대 없다뇨. 줏대 없다뇨. 원래는 사실 그 대끼 그 그립톡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그 가려고 이게 잘 어울릴 수 있게 핑크 색깔 케이스를 산 건데 이걸 네. 그 대끼 그립톡을 제가 잘 관리를 못해 가지고 네.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를 다시 바꾸게 됐죠. 그런 비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줏대가 없는 게 아니야. 줏대가 없는 게 아니고 원래 그 하려고 했던 그 의도에서 어떤 안 좋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잘 어울리긴 했어요. 특히 그립톡이랑 그 핑크 케이스랑. 핑크 케이스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줄게요. 버린 것 같기도 한데. 맞아, 맞아. 제가 얼마 뒤에 생일이잖아요. 얼마 뒤에 생일인데 방금도 아빠한테 연락이 오고 막
그저그 생애 광고 이렇게 보시나 봐요. 주변에서 막 연락이 오나 봐요. 찍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일은 1년에 한 번인데, 스테이 덕분에 뭔가 몇주 동안 생일인 기분을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되게 많은 곳에서 제 축하하는 그런 글들을 봤다고 연락도 오고, 저도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도 막 보고 그러니까, 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네. 다 스테이 덕분이죠. 어떻게 그런 걸다 일일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지?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고맙단 말이야. 너무 고맙단 말이야. 타임스퀘어 왜요? 타임스퀘어 왜 봐요?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도 올라왔어요? 코엑스. 와우, 코엑스요? 창빈아, 무주폰 평생 쓸 거지? 아, 저 당연하죠. 무주폰 평생 쓸 거예요. 아, 물론 중간에 사과폰 잠깐 쓰긴 했었는데,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게 무주폰이 저랑은 좀더잘 맞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줏대죠. 역시 줏대죠. 역시 줏대죠. 아, 그리고 제가 브이라이브 제목에 뭐 할래라고 했는데, 뭐 할래요? 우리 뭐 할래? 뭐 할까? 우리 뭐 할래? 뭐 할까? 뭐 할래? 우리 뭐 할래? 뭐할 거야? 아, 창빈이랑 썸 탈래? 아, 이거 안 되는데. 썸탈 거예요? 설레는구만. 결혼, 예. Yeah. 썸도 건너뛰고, 연애도 건너뛰고, 결혼 안 하고. 안 돼요. 제목, 줏대자가 왔다, 어때? 아, 맞아. 아, 맞아. 최근에 트레일러도 올라오고, 저희 이제 컴백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되게 재밌죠? 나도 트레일러 보고 저는 솔직히 너무 웃었어요. 너무 웃겼어요. 내가 저렇게 찍었다고? 막 하면서. 너무 웃겼어. 생각보다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 대기가. 아, 생활 연기가 아주 아주 뛰어났어.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트레일러, 아, 너무 재밌었어. 진짜 비하인드 썰? 사실 그 마지막에 용복이가 그뭐 쏘잖아요, 맞죠? 뭐 쏘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는 이제 그게 어떻게 영상이 나올지 몰라요. 잘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액팅 이렇게 코치 해주신 대로 이렇게 숙이는 걸막 했어요. 근데 영상에 되게 트레일러를 보니까 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뭔가 강렬하게 뭔가 쏘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살짝 되게 웃겼거든요. 저희가 씨 이거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근데 영상 보니까 아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셨던 거구나 감독님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뛰는 거 있잖아요. 그 영보야! 영보야! 이러면서 영보야 뛰어! 영보야 피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뛰고, 아 뛰다가 누구 넘어졌던 걸 기억하는데 아닌가? 그거 이제 그게 이제 소리 이거 스토리는 다 이해하셨나? 소리 괴물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우리가 뭔가 도망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진짜 괴물이 오는 것처럼 막 뒤에 돌아보면서 리얼하게 계속 스키즈는 연기도 잘합니다, 여러분들.
액션이 너무 뛰어났어요. 네. 그걸 액션이라고 할 수 있나? 그 어이 괴물 두아 두아 이거 애드립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다른 대사가 있는데 그때 괜히 막 삘받아가지고 막 했어요. 막 했죠. 진짜 재밌게 아 맞다 그 치즈도 진짜 재밌게 촬영했는데 치즈가 아직 풀이 공개가 안 그 그냥 딱 티저처럼 나왔나요 우리? 그래서 아우 치즈 진짜 재밌게 촬영했어. 되게 가사 유쾌하잖아요. 그거 되게 유쾌한데 어 뚜뚜뚜뚜뚜뚜 웃겨 머리가 아픈 게 웃겨 A급 감성이 웃겨 웃겨 치즈 촬영 아 이거 촬영에 그 녹음 가이드 녹음할 때 진짜 재밌게 했고 작업할 때도 되게 재밌게 했는데 근데 노래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멤버들도 되게 좋아해요. 아 우리 아직 곡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말할게요. 멤버들이 진짜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직 킬링 파트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세요. 나온 게 다가 아니다. 가사 재밌죠. 포스트잇의 비둘기 까치가 웃겨. 맞아요. 포스트잇에 그런 게 있었죠. 스포? 스포 안 해줄 거야. 스포 왜냐면은 제가 또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스포하다가 안 돼요. 제가 또 그런 적절한 선을 잘 못 지키거든요. 스포하다 보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앨범 나오기 전에 스테이가 아 얘는 뭘 하는지 다 알게 됐다 그러면 약간 김 새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는 여기까지. 체다 치즈 파마산 치즈 블루 치즈 아 재밌는데 끝까지 스포하는 모습 줄 때 있다고요? 스테이가 책임질 거야? 스테이가 책임질 거면 내가 고민해 볼게요. 근데 어떻게 책임질지도 모르고 책임진다고 하면은 아 그건 안 돼. 아 저한테 운전면허 제가 운전면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치즈에서 운전하는 거 나왔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아직 운전하기 무서워요. 아직 무서워요. 지금 항상 차에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꼬박꼬박 매는데 제가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없는 거 알면서 왜 물어봐요? 아 내가 면허 있어 괜찮아. 어 내가 진짜 옆자리에 앉으면은 진짜 졸음 운전 안 해도 계속 말할 수 있는데 계속 옆에서 쫑알쫑알 진짜 피곤하지 않게 잠이 절대 오지 않게 계속 할 수 있게 필요하면 말해요. 아 멋있다 면허 있는 스테이. 강박 티저 봤냐고요? 아 오마이갓 그 두 분 저희 멤버 맞죠? 저희 멤버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 섹시하더라고. 섹시한데 아 거울을 봤어요 제가. 그러면 아직 멀었어. 아직 대끼 섹시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지. 아직 멀었어. 장난 아니고 아 너무 그렇게 치명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강박이 아니 가사나 막 이런 게 크게 공개는 안 됐잖아요. 이게 또 나중에
들어보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진짜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뭔가 깊어요. 뜻이 깊고, 이게 저희가 유닛마다 이제 저희 건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유닛마다 이제 그 송캠프를 했잖아요. 이렇게 유닛 정해가지고 되게 스테이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어쨌든 색깔이 일단 엄청 다르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스테이가 분명 좋아할 것 같아요. 분명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유닛에 잘 맞는 옷으로 입었고 그래서 아 우리 스테이 이번에 아 너무 행복해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 행복해하는 거 내 앞에서 봐야 되는데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스테이 행복해야 하는 거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 승민이가 보고 있다고? 야! 보지마 보지마 형 혼자 하는 브이라이브 부끄러우니까 보지마. 제가 오늘도 멤버들이 많은 응원을 해줬어요. 창빈이 형 뭐라고? 브이라이브를 한다고? 와 창빈 웬일이야. 뭐 웬일이야. 스테이 기다려서 해야지 이러고 왔어요. 큰 소리 떵떵 치고 왔는데 여기서 제목부터 뭐 할래. 아유 정말 저한테는 많은 솔로 브이라이브 선배님들이 있어요. 그 분들의 브이라이브를 제가 염탐을 하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요. 배우고 있다가 뭐 중간중간에 잠깐이라도 뭐가 끼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리너한테 전화했나?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스키즈 막내는 사실 창빈이지. 일단 이엔이는 아닌 것 같아요. 막내가 이엔이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이엔이는 생긴 것만 막내야. 이엔이가 고집도 있고 그리고 되게 줏대도 엄청 강하고 되게 형님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맨날 형님 형님 아 이엔이 형님 이엔이 형님 장난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형님이에요. 그 뭔가 모를 위압감이 있는 멋있는 막내입니다. 멋있어요. 그래서 승민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상비야 왜 갈수록 잘생겨져? 비법 좀. 아 자꾸 이런 댓글만 보이네. 어떡하냐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부끄럽게. 아 갈수록 잘생겨져? 비법 그런 거 없어요. 비법은 사랑을 많이 받고 좋은 말 많이 듣고 좋은 말 많이 보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 그렇습니다. 골라 읽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딱 봤는데 그거 딱 보인 거예요. 그 댓글이 뭘 골라 읽어. 내가 이 소중한 댓글을 다 읽고 싶은데 내가 굳이 그것만 딱 골라 읽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딱 봤는데 있으니까 창비나 볼 다 어디 갔어? 하루에 8끼 먹죠. 여러분 아무리 대껴도 하루에 8끼 먹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8끼 먹으면 저 진짜 대끼 안 대끼 넘어서요. 진짜 토끼가 0.01%가 될 수가 있어요. 저 살이 찌는 편이기 때문에 살이 막 안 찌는 편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는 승민이 보고 있다고? 승민이가 창빈이 그런 댓글만 골라 있는데? 네가 뭘 한다 그래?
야, 네가 내 눈이야? 야, 네가 내 맘이야? 어? 네가 나냐고, 네가 뭔데 그걸 판단하냐? 어? 어이가 없네. 아, 정말. 보지 말라고. 엘모가 뭐야? 엘모가 뭔데? 엘모가 뭐야? 엘모가 뭔데? 쿠키몬스터가 그런 거야? 나랑 찾아봐. 지금 찾아볼까, 엘모? 만약에 진짜 별로다. 그러면은. 친구! 아, 왜 파란색 입어서? 아, 쿠키몬스터. 약간 비슷하게 생겼네, 나. 인승이랑 전화해봐야겠다. 어디라고? 형 마음속이지. 뭘 어디야? 원래 마음속이야. 야! 응. 데키라 준비나 해. 형 저녁 먹었어? 아직 못 먹었어. 아, 나는 찜닭 먹었는데. 잘했어. 맛있겠지. 야,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승민아. 형도 저녁 꼭 챙겨 먹어. 그리고, 그래? 그리고 나 데키라 끝나고 갔는데 자고 있으면 깨워버릴 거야. 이 데키라 끝나고 와도 앉아. 승민아. 까불지 마. 야. 멍해봐. 멍해봐. 쉽게 그렇게 쉽게 해줄 것 같아? 멍해봐 빨리. 나 빼고 찐빵 먹었잖아. 자. 이따 오자. 자식이 말이야. 형이 해보라면 해야지. 어디에? 말대답 앞에 탁 이러고 있어. 자식이 말이야. 승민이가 꿀을 하네. 여러분, 꿀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꿀을 누가 이래요. 누가 컹 이래요. 그건 꿀이 아니에요, 여러분. 리노가 토끼 0.00을 벌해? 지 얘기하는 거죠? 나 말고 자기 얘기하는 거잖아. 아, 전해달래? 아, 리노도 보고 있다고? 오늘 왜 테키라 진행 두 명이 왜 이렇게 오늘 날 신기를 건드려? 응? 왜 그래? 응? 해볼까? 아. 전화를 안 받네? 전화를 안 받아. 예상했어요. 네. 이분은 전화 안 받을 줄 알았어. 아, 아주 둘이 평소에 아주 가관인데 이렇게 날 몰아갈 때는 아주 영원의 단짝이네.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둘이. 끊는 게 이해가 안 되네. 아, 어이가 없네. 옆에 김승민도 있을 거예요. 나한테 김승민이 붙이겠다. 받지 말라고. 민호 형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전화하면 어느 정도 받아요. 근데. 얼마인데? 놀릴 땐 쿵짝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스테이도 놀릴 때 쿵짝 엄청 잘 맞잖아. 장빈아 어깨 자랑 좀 해줘.
오늘 딱히 어깨가 그렇게 어깨가 부각되는 옷을 입진 않아서. 근데 진짜 노력이 된다는 거를 최근에 깨닫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어깨가 커지긴 하더라고. 어깨가 커져요. 리노가 단짝이라는 말 취소해. 진짜 다 보고 있어, 리노? 아, 평소대로 해. 안 보잖아, 원래. 아, 상당히 기분 나빴다고? 전화, 승민이가 안 붙이겠다고? 알았어, 취소할게. 어, 많이 화났나 보네? 형, 아우, 형, 화났어? 미안, 미안. 뭐, 내 방송이 뭐, 스키, 지금, 내가 오랜만에 이렇게 블라비 켰는데 스키지 대신 전해드립니다, 지금. 승민이 삐졌다고? 걘 삐져도 돼. 근데 니네 형 삐지는 건 좀 감당이 안 돼. 니네 형 삐지는 거는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할 건데 승민이 삐지는 건 뭐 괜찮아. 걔는 삐져도 돼. 근데 아, 리노 형은 아, 감당 안 돼. 스테이도 잘 하지 않아요, 리노 형? 니네 형 삐지면 하루가 피곤해져요. 시끄러. 니네 삐지면 어떠냐고? 진심으로 삐었을 때 얘기해줘요? 아니 삐진 척 했을 때 얘기해줘요. 진심으로 삐졌을 때, 삐진 척 했을 때 자기 니네 형이 진심으로 삐지면 삐진다고 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진짜 예민해지고 진짜 화났을 때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기운이 이렇게 어두워져. 다가갈 수 없는, 아무도 말조차 걸 수 없는. 그리고 장난으로 삐졌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삐짐이 올라왔다. 아 근데 형은 되게 극단적이라서 그건 없어. 적당히 삐지고 이런 건 없고 삐지면 확 삐지고. 그렇지만 리노 형이 평소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대하는 거 하나, 그냥 무시. 아무 말도 다 필터, 다 필터링. 아니면 진짜 애정, 진짜 애정 표현 많이 하기, 애교까지 부리고 스킨십하고 그런 사람 딱 두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은 차라리 두 번째가 낫죠. 네, 차라리 두 번째가 낫죠. 리노 형 애교 많아요. 리노 형 애교 많아요. 그거 기분 좋을 때, 애교 부릴 때 기분 좋을 때. 아 멤버들 삐졌을 때 다 말해주라고. 막내부터? 막내 아이 이혜니는 삐지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 이혜니는 속상한 게 있다? 울어. 이혜니는 속상한 게 있으면 울어요. 이혜니는 속상한 게 있으면 우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울보는 아니고 진짜 강하는데 얘는 삐지는 거 본 적이 없어. 근데 딱히 멤버들이 삐진다고 할 게 없네. 삐진다고 할 게 없는데. 삐지는 멤버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저만 좀 삐지는 것 같아. 나만 삐지는 것 같아. 멤버들 한 명도 안 삐져요.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모르는 건가? 제가 좀 삐지는 것 같아요. 리노 형도 삐진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야, 리노 형도 삐지는 성격은 아닌데. 화났을 때. 화났을 때, 화났을 때는 있겠다. 오, 화났을 때, 이혜니 화났을 때 무섭지. 이혜니가 화났을 때 무섭고, 승민이 화났을 때도 무섭고,
용복이 화났을 때도 무서워. 아, 다 화났을 땐 무서운데? 다 화났을 땐 무서운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엔이는 화가 난다? 그러면은, 할 말 다 해요. 아, 할 말을 안 하는 애인데, 딱, 할 말, 딱 하나. 전곡을 찌르는 말. 그걸 딱 하나 해요. 그러면, 화났구나. 승민이. 애가, 승민은 화나면 뭔가 애가 섹시해져요. 승민이는 뭔가 화나면 평소에 순진 그게 아니고 조금 섹시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용복이. 용복이는 화가, 용복이 화가 난다? 용복이는, 아, 용복이는 약간, 화나면 약간 얘기로 이렇게 풀는 스타일. 이렇게. 승리도 되게 이렇게 잘 풀려고 하는 스타일. 그리고 현진이. 현진이는, 현진이는 화난 걸 잘 못 봤네. 근데 동생들이 화를 내면 되게 귀여워요. 귀여우면서 조금 무섭다. 왜냐면 보통 화내는 이유가 저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많이 깐족거리잖아요, 동생들한테. 그래서 동생들이 화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저인 것 같아요. 좀 적당히 까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내가 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00년생 애들끼리는 딱히, 아, 00년생 애들끼리? 그러게. 아, 근데 우리끼리는 뭔가 되게 뭔가 잘 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물론 잠깐 말을 안 하는 정도? 그거 말고는 딱히 그게 없어요. 마찰이 있다고 해도. 한이는 어떠냐고. 한이는, 아, 한이가 약간 그런 스타일. 조용해져요. 조용해지고 화나면 조용해져. 그 사과 먼저 잘 못 다가오는 스타일. 근데 다가가면 울면서 막 다가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먼저 다가가지 못하지만 다가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울면서 그러는. 되게 귀여워요. 저요? 저거 하나면, 그 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창빈이 형이 진지하게 화났을 때, 장난으로 화났을 때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가끔 이제 승민이는 그걸 직접 물어봐요. 어? 형 구분하기 어려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어? 그래가 저 방금 장난이었는데 약간 이런, 이렇게 약간 하는데, 제가 약간 정색을 하고 있거나 그런 화난 표정이 신경을 잘 안 쓰면은 드러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더 웃으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게끔 그러는 편이에요. 되게 더 발랄하게끔 하고 그러는 편인데, 왜냐면은 이러고 막 세게 입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어? 무슨 일 있나? 평소에 되게 밝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 있나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는데, 제 동생들이 구별하는 창빈이 형의 화난, 진짜 화남과 가짜 화남, 장난으로 화남 있더라고요. 가짜로 화났다. 한이가 얘기해 준 건데, 가짜로 화났다. 창빈이 형은 가짜로 화났으면은, 어, 형 미안, 형 화났어 이러면은, 뭘 화나 아니야, 뭔 소리야 막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일단 그 톤. 근데 진짜로 화났다. 어, 형 미안, 화났어? 뭘 화나 막 이런 느낌이래요. 약간 그 차이가 딱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서, 아, 내가 그랬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습니다. 화나면은 일단 목소리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아 이렇게 화내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화나면은 되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스타일. 그리고 조곤조곤 풀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화나는 선이 되게 높아요. 그 선이 여기가 딱 차면은 엄청 딱 폭발을 하지만 그 전까지 엄청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장난으로는 화가 많아요. 형들 어떠냐고? 형들 화났을 때 찬이 형도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지고 나중에 가서 찬이 형한테 형 뭔 일 있어요? 저도 근데 그 동생들한테는 동생들이 화나 보이면은 동생들한테 뭔 일 있냐 이렇게 듣고 먼저 다가와서 이러는데 형들이 화나 보인다? 안 다가가요 제가 그냥. 그러다가 뭔가 가끔 아주 가끔 제가 가서 아 형 뭔 일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때서 딱 얘기를 해주는 스타일. 찬이 형 그런 느낌. 리노 형도 완전 그런 느낌. 뭐 다 비슷해요? 느낌이 다 비슷한데 그때 이제 그런 상황마다 이제 사람 그 사람 멤버마다 이제 그게 다른 거지. 다 비슷해요. 다 같이 싸우면 다 같이 싸운 적이 없어요. 다 같이 싸우면 진짜 조용하겠다. 예전에 저랑 진짜 예전에 오늘 왜 이렇게 싸운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물론 그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다툼이 있고 이래야지 훨씬 더 끈끈해지고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더 가족 같고 진짜 형제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팀워크가 좋다고 전 자부심을 항상 느끼거든요. 멤버들끼리 사이가 너무 좋다 라는 걸 항상 느끼는데 그... 응? 뭔 얘기하다 그랬지? 아 맞아 예전에 한이랑 옛날 숙소에서 싸웠을 때는 그때는 고래고래 싸웠어 고래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막 하면서 근데 이런 거 한 번도 푼 적 없죠 이런 거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죠 근데 공공이들이 창빈이 화나면 눈에 띄면 안 되는데 있잖아 그럼 너무 내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근데 물론 동생들 입장에서 무서울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하지만 저는 되게 금방 식어요 말했잖아요 동생들이 예를 들면 안아준다거나 막 그러면은 진짜 금방 돌아와요 화가 딱 났다가도 되게 금방 풀려요 그리고 동생들이 그걸 잘 이용해 먹어 하니 진짜 걔 약간 영리한 친구 날 자꾸 짜식이 말이야 내 우음 약한데 아 제가 스킨십 하면 진짜 풀리는 것 같아 안아주면 풀려요 그거 어떻게 해서 안아줬는데 나 이럴 수 없잖아 안아주면 얼마나 따뜻해져 마음이 한이는 왜 못 안게? 아 근데 이게 옛날 얘기지 나 한이 진짜 많이 안아요 요즘 들어서 오히려 더 애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오늘도 뭐 하고 왔는데 야 여기 누워있는데 여기가 되게 귀여워요 여기 되게 귀여워가지고 아? 이렇게 강아지 나누듯이 했는데 귀엽더라고요 내가 보면 볼수록 귀여운 매력이 있어 아 내가 한이를 자꾸 이렇게 한이만 막 안 안아준다 이러는데 오히려 한이가 제가 안으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되게 익숙해지라고 많이 안고 있거든요 많이 스킨십 하고 물론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는 안 그러긴 해요 근데 요즘 들어 창빈이의 스킨십 1호 대상은 아 1호 대상은 거의 뭐 승민이지만 승민이 이혜니? 뭐 현진이? 아 뭐 아 그렇네 한이한테 좀 들어가는구나 아 한이 미안하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아 맞다 오빠 뮤플리 사재기 때 어땠어요? 그 아 제가
아, 그 몰카. 와, 이거 비하인드. 와, 나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부당한 그런 거에 되게 많이 못 참는 편인데, 그때는 약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당하게 다 느껴서 계속해서 좋게 이렇게 잘 말하고 싶었지만, 부상한테 느꼈기 때문에 몰카였지만, 그래서 너무 뻘쭘했죠. 너무 너무 내가 아나 바본가 싶었고, 아나 되게 요즘따라 내가 눈치가 원래 되게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눈치가 되게 둔한 것 같아요. 잘 속아, 잘 속아요. 왜 그럴까? 그때 그래도 많이 편집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죠. 감사했어요. 저 진짜 눈치 빠른 줄 알았어요. 너 눈치 없다고요? 눈치 엄청 빠른데. 아니, 눈치 엄청 빠른데 왜지? 요즘 들어서 되게 두뇌,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갈수록 눈치가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릴 때 눈치 없고 철없고 이런 건데 갈수록 눈치 없어지는 것 같아. 슬프다. 편집 안된게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눈치 빠른데? 멀티는 안 되는 건 맞아요. 아, 그게 눈치가 없는 건가? 멀티 뭐 하다 보면 막 주변에 그걸 못 차리, 정신, 눈치 못 채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뭘 나이가 들어가. 아, 여러분, 근데 제가 요즘 23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내가 23이라니. 그 고등학교 졸업식의 그 영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내도 졸업한 지 졸업을 했고, 우리 찬이 형은 반우집이 되어 가고 있고. 네. 그렇네요. 근데 스테이랑 같이 나이 드는 인생 정말 행복해요. 같이 함께 늙어갑시다. 뭐야, 13살 아니었어? 아, 나 이러면 또나 진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응? 아니, 제가 어려 보이는, 나 이거 진짜 궁금해. 와, 나 진짜 솔직하게 궁금하다. 제가 어려 보이는 편이에요? 아니면 나이에 딱 맞는 편이에요? 아니면 늙어 보이는 편이에요? 더 들어 보이는 편인가? 아니면 어려 보이는 편인가?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솔직하게. 어려 보이지. 어려 보이지, 봤어. 어려 보여. 애기 같아. 나이에 맞지. 응, 솔직해. 솔직해. 좀 들어 보이는 편이지, 그게. 뭐가 좋아? 뭐가 좋냐고요? 정말 솔직하게, 진짜로. 아, 근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듣기 싫은 걸 들으니까. 오케이. 3개월인 줄형안 솔직했어, 이거. 20대 초반 같아. 좀 어려 보이지 않나? 딱 맞아 보여. 그냥 딱 맞아. 그래. 나이 같죠? 네. 생얼은 뭐요? 생얼은 어려 보여. 오, 좋은 말인데? 생얼이 어려 보인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동안이다. 성숙해 보여. 고딩 같아요. 아이고. 아, 기분이 막 좋아져 그런 건 아니에요. 좋네. 생활은 한 5개월 정도. 아, 스테이 좋아해서 미안. 되게 좋아하네. 언젠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언젠가. 2023년생 같아는 뭐예요? 아직 안 태어난 건가요? 지금 2021년이죠.
2023년생. 아, 창빈이는 라우드 봐요. 어? 저, 어, 최근에 최근 거 봤어요. 아, 근데 너무 잘하던데? 너무 잘해.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나이 때 혼자서 그 무대를 그렇게 꽉 채울 수 있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잘하더라고. 아, 요즘 너무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라우디 신민은, 아, 그거 봤어요. 애기 귀엽던데 진짜. 그리고 잘하고. 신민이 애기 버전 느낌? 파란 옷 입으니까 그냥 초등학생. 초등학생. 오, 아, 귀걸이 내 거 아니다 이거. 귀 몇 살 때 들었냐고요? 저 귀 몇 살 때 들었더라. 중학생 때 들었나? 한쪽 귀를? 왼쪽 귀는 뚫은 지 오래됐고. 근데 왼쪽 귀는 어쨌든 학교에서 그때 빼고 막 이러라 그래가지고 뚫었다가 막혔다가 다시 뚫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예전 다시 성인 돼서 제대로 다시 뚫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뚫었을 때 손으로 뚫었던 기억이 나요. 왼쪽 귀. 피 많이 났었는데. 그때 귀 뚫을 때, 와, 처음 뚫었을 때는 되게 아팠어요. 손으로 뚫어가지고. 뚫는 거 근데 그렇게 안 아파요. 안 뚫어봤어요? 뚫어보는 거 추천. 생각보다 안 아파요. 주사 맞는 느낌? 물론 관리를 잘 안 하면은 안 좋은데, 관리만 잘 하면은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손으로. 아, 요즘 누나랑 친누나랑 신누나랑 연락 자주 한다고 하면 뭐 맨날 해야 할게 자주 그건 아니지만, 맨날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해요. 막 누나한테 어디냐, 뭐하냐, 숙소다, 막 전화를 해서 막 고민 상담도 하고. 누나랑 자주 연락하죠. 누님 너무 내 스타일이야. 우진아? 우진아 인기 많더라고요. 근데 현실에서도 인기가 많답니다 여러분. 줄 서세요. 우리 친누나가 현실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제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인기가 되게 많아요. 제 친구들 장난으로 유전자 몰빵이다 막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50대 50을 가져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나한테 줄을 서요. 나한테. 나한테 줄 서야겠네. 앞으로도 되게 많이 남았네. 우리 그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기대해 줄게. 아직 많이 남았어. 누나랑 닮았냐고. 아, 닮진 않았어. 성격은, 아, 성격도 안 닮았네.
뭔가 저는 아! 막 이런 느낌이고 누나는 그걸 중재하는 느낌. 저희 누나랑 아빠랑 좀 닮았고 성격이 저랑 누나랑 엄마랑 좀 닮았어요. 엄마가 애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를 좀 닮았고 성격은 누나가 아빠를 닮은 조금 무뚝뚝한 근데 정은 되게 많고 약간 그런 느낌? 오징어 동상 가리킨 거 진짜 웃겼는데 아 그러니까 진짜 웃겼는데 웃겨요 여러분. 웃기더라. 방금 누나 본명 말할 뻔했어. 원래 첫째가 애교가 별로 없대요. 아니 그런 게 어딨나. 진짜 애교 뭐 바깥에서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애교 없어요. 제가 오히려 애교를 좀 많이 부리지 누나는 애교가 없네 나한테. 근데 되게 절 좋아합니다. 그게 느껴지는 애교는 아니지만 그게 느껴지는 그 표현을 많이 해요. 오늘은 랩 강의 안에 킹덤에서 한 무대 랩 뭐가 있었을까. 아 제가 킹덤에서 했던 랩 중에 저도 사실 되게 벅찼던 랩이 있어요. 그게 기도.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해서 숨쉬기도 벅차. 피를 토해내는 듯한 간절한 외침이 너에게 닿을까.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기도라는 바람. 피를 토해내는 듯한 간절한 외침이 너에게 닿을까. 닿을 수 있을까? 앞에가 이거구나. 근데 이게 춤을 열심히 추고 동선 이동까지 달려와야 되거든요. 달려오자마자 거의 바로 시작을 해요. 그 랩이 브릿지 동안 달려와가지고 딱 실행하는데 야 그게 진짜 숨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연습할 때 그거 진짜 많이 신경 써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게 빠르기도 빠른 건데 저는 사실 숨을 쉴 때 랩할 때 숨 쉬는 게 가장 힘들 숨이 되게 부족해지는 게 긴 랩은 차라리 금방 해요. 그 길게 그냥 적당히 막 이런 턴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진짜 길게 할 수 있어요 숨을. 근데 이 복압을 이용해서 탈 수 있을까? 막 이런 랩 있잖아요. 그런 랩들은 길게 못해요. 대신 한 번의 임팩트가 필요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지만 그만큼의 임팩트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 랩이 길기도 길고 스피드도 있는데 톤은 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진짜 과부하가 빡! 와 랩하기 이렇게 힘들다고? 제가 짰지만 이렇게 힘들다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습을 진짜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랩을 짜고 나서 녹음 정도 가이드 녹음 정도 하면서 연습이 다 되거든요. 외워지고. 근데 그거는 연습을 제가 직접 따로 랩 연습이라는 걸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톤과 그 발성으로 그 길고 빠른 랩을 하기가 그러면서 박자 그리고 애들 애드립 하고 있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요. 인이어에서 내 목소리 체크해야 되지 애들 애드립 맞춰야 되지 박자 맞춰야 되지 가사 안 까먹어야 되지 새로 짠 랩이니까 또 그런 것들이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뿌듯했던 거 그건 이제 신뚜두뚜두 그거는 이제 사실 이런 비하인드 그 예를 들면 그 저희가 보통 저희 컨셉이나 이런 것들 편곡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회사랑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의견을 많이 내거든요. 저희 의견을 위주로 많이 이렇게 실현이 되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 번 그런 의견들이 조금의 반대가 좀 있었어요. 뭐 편곡 방향이나 뭐 BPM적인 것도 그렇고 뭐 곡 선정, 뭐 컨셉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반대가 좀 있었는데 그거를 설득하고자
편곡이 나온 상태에서 와 왜냐면은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각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 이런 건 얘네가 이렇게 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날 10시쯤인가 오전 10시쯤인가 회의를 하고 아직 조금 반대가 있어서 이거를 오케이 증명하자 우리가 직접 들려드리는 게 낫겠다 하고 그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7시? 6시까지 신뚜두뚜두 그 가이드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내드리고 아 그 딱 만들고서 와 이 정도면 됐다 와 딱 확신이 있었고 그걸 딱 보내드렸는데 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렇게 살릴 줄 몰랐다 이렇게 만들어낼 줄 몰랐다 하면서 되게 스키즈스럽고 그런 방향으로 갈 줄 몰랐다 하면서 되게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PD님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다행이었고 되게 자신 있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무대를 했죠 그때. 그리고 반응도 너무 좋았고 너무 아 그땐 진짜 목을 다 썼던 것 같아요. 항상 가이드 녹음을 하면은 목이 가요. 가이드 녹음을 하면은 진짜 가이드에 혼신을 다하거든요. 보통 가이드라고 하면은 되게 러프한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가이드부터 딱 내가 어디다 내놔도 자신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고 싶어요. 저희 쓰리아스랑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이드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 본 녹음할 때 가이드의 녹음 퀄리티가 좋으면은 제 파트나 이런 걸 다시 또 따로 녹음을 안 하고 가이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이드에 그만큼 본 녹음이라 생각하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하는 편입니다. 킹덤 우승하고 피디님 반응 일단 매 무대마다 항상 정말 조언이랑 피드백 항상 다 해주셨고 그리고 되게 열정을 가지고 저희랑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승하고 나서 너무 축하해 주셨죠. 너무 축하해 주시고 진짜 저희를 많이 애정하시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되게 믿고 맡겨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지금도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항상 믿어주시는 거에 대해 그건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연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리고 또 이건 약간 아쉬운 건 또 있어요. 그 킹덤을 하면서 그게 있잖아요. 경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핏대가 이렇게 빡! 아 핏대는 별로 안 보이지만 목에 핏대는 보이진 않지만 그 제 속 안에 핏대는 빡! 올라와 있는 상태로 항상 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좀 느슨하고 좀 풀어지는 랩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경연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뭔가 경연이라는 걸 좀 내려놓고 뭔가 좀 다양한 모습의 랩들을 들려드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데 근데 물론 임팩트를 세게 주기 위해서는 딱 그런 퍼포먼스형 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빈이 이제 핏대 보이냐고 아 핏대 안 보여요. 아 난 핏대가 안 보여. 난 핏대가 안 보이지. 세게 힘을 줘도 안 보여. 핏대 그거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핏대 하지만 저한테 핏대가 없지만 줏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 가 있습니다. 뭐 체지방을 목을 쳐봐 아프죠 목 치면 핏대 체지방 괜찮아요. 핏대 없어도 돼. 난 줏대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 근데 벌써 한 시간이 됐구나. 근데 이런다니까 내가 진짜 말을 한번 시작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처음에 봐봐요. 브이로그 딱 처음 키고서 뒤에 가서 보는 창빈이의 그런 텐션과 모습은 되게 다를 거예요. 처음 키면은 되게 주눅 들어있지 않나요? 되게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끝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어요. 현이빈이 해달라고요? 아 뭐 조만간 해야죠. 조만간 해야죠. 그리고 저 그것도 봤어요. 주대자도 봤는데 그 해골물인가? 그 뭐 어느 대사 해골물인가? 그 고데기 진짜 바보 같더라고. 그 친구는 그 고데기 끄고 그거 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게 진짜 바본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러냐 걔는. 아 진짜 걔는 그 바보야. 바보. 그건 바보라고 해야겠다. 꿀멍집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아 뭔가 생일 전에 그래도 꼭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뭔가 하고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건 아니에요. 네. 잘한 건 아니에요. 너무 늦게 왔죠? 너무 늦게 오긴 했지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뒤에 뭐가 있어서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맞다. 이거 끝나고 데키라. 지금은 데키라였어요. 아 이거 제목 데키라로 할 걸. 아 그거 까먹었네. 제목 데키라로 할걸. 데키라로 하고 다음 딱 데키라 끝나고 데키라 딱 보면 되잖아요. 아 그걸 내가 깜빡했네. 아 저거 데키라? 아 오늘 안하죠. 여러분 어쨌든 앞으로 나올 그런 것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제 컴백도 기대해 주시고 진짜 기가 막히게 나올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시고 이제 킹덤위크도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네 다 기대해줘요. 그러면 정말 갈게요. 여러분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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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